지리산이 낮고 섬진강이 기른 땅. 넉넉한 인심으로 유명한 구례 광의리엔 당동마을. 여기에도 지금 붉은 산수유가 지천이랍니다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여기다 뭐 산수유가 바로 한다. 왜 이 좋은 곳이 여기도 겁나네. 아니 우리 항다이가 여기 그렇게 남자도 좋다니 참말로 여기 가요? 참말로 남자한테 좋다니까. 남자한테? 야야야 산수유를 잡숴서 다들 노래 잘하신단 마. 난 말했다가 니네 참으셔 그러네. 지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. 아리랑 고개로 내가 넘어간다. 잠보든 하네. 산수유를 먹으면 좀 짧은갑다. 춘향가 한 통 먹을게. 쉬고. 그날도 보고 잡은 우리 춘향이를 또 노래를 하신다고? 이때요 춘향문은 복중이다 딸을 두고 천지가 누구이여 어떠지며 잤다질 그때 왔던 여러 부인 춘향모를 이끌어서 집으로 나간 후 춘향이가 솔리 울며 불쌍하신 우리 모친 아버지 없이 나를 길러 공도 들고 힘도 들어 고이고이 길려 내려 좋은 일은 못 보이고 눈앞에 모진 일만 절거리 당하지니 우리 홍학대 인연 모임이 죽자 해도 아니 되고 사자허니 부모 그분신 죽도 사도 우리 이재수 어르신의 열창으로 어사또와 향단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네. 나 큰일 때 분노를 했구나. 그 노래. 울러메 탈러메 깔베는 총각아 언제나 박혀서 내난군이 될 거나. 야 이놈의 계집애야 까불지를 마라. 한 3년 더 하신 자락 그 언니 한 자락 더 하시오. 또 가만있어 이거 또 총각 노래 부려야겠다. 나는 최근 노래인가 그거? 울레야 자세야 어빙빙 돌아라 넘어질 기동자 밤미시를 만든다. 야 이놈의 계집애야 까불지를 말아라. 조금만 기다리며 좋다들을 찾아갈 터. 옛날 노래라 그 노래도. 아니 맨날 우리 아줌마 맨날 3년만 기다리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끝난 거야. 뭐라고 부를까?
모카 고민 중인 김덕래 어머니의 장곡은 산천 초목에 불길러 놓고서 우수야 탈밤에 가져왔느냐 물은 시르다 체면질을 하셨네. 새 방을 어째 갖고 방에다 갖다 놓으라고? 우리 방에 갖다 놓으라고. 어째 갖고? 그래야 우리 집에서 살지. 저는 요 문건은 서방님이 이 서방님이셔? 네. 우리 아버지가 멋쟁이식마. 예? 달아보려면 자네들이 한 자리에서 해보고 달아보든지 어쩌든지 무조건 해보라면 뭐 그것이 통과가 된가 거의 안 되지 그것이 안 돼. 강력한 장애물을 만난 의사도와 향단이 와마 웃은 사람 어쩌고 와마 의사도 야물게 걸려들었네. 그나저나 나도 참 궁금한데 얼른 내놔보시오. 보거든 싫거나 안 보거든 믿거나 네가 나를 몰랐거나 네가 나를 몰랐거나 안 그 생각 척 빠져 생각 로써 생각 서서 생각 하루 종일 네 생각 나 죽겠다. 나 소리가 안 되게 발 입으로 문대는구만. 끝났어? 됐지라. 됐네 잘하네.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. 구사만 어르신의 답가가 이어집니다. 그래 할게. 뽕 따로 가세 뽕 따로 가세 앞이 봉 따로 가세 봉도 따고 임도 나보고 겸사 겸사 봉 따로 가시자 그만해. 아니 우리 어머님은 서방님 문과하고 방에다 들다 놓고 우리 아버지는 뽕 따로 타고 가는 거 뭐 딱 맞지. 이것이 무슨 딱 맞네. 자, 강동마을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상여 소리 모두 함께 들어보실까요?